기적의 특허 연금술 해보겠습니다. 고객이 기절 초풍할 노릇의 특허 연금술. 자,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해보겠습니다. 고객은 보험 1, 2두 개의 연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부터 100세까지 연금 생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짜리, 1%짜리 두 개를 갖고 있는데 각 보험사에 물어봤더니 4%짜리에서는 1,017만 원씩 나온다고 하고 1%짜리에서는 986만 원씩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개 합치면 2천만 원, 그죠? 2,003만 6,190원씩 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연금 생활에 접어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 2천만 원이면은 한 달에 170도 조금 안 되네. 이거 뭐한 달에 200은 돼야지. 그래서 연 2,400 정도 타려면 얼마나 추가로 더 가입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모든 전문가들의 방식은 현재 2천만 원이 나오니까 2,400을 타고 싶다. 그러면 2,400에서 2,000을 뺀 값이 여기 쭉 계산이 되겠죠? 쭉 찍히고 400만 원 조금 안 되네요. 그죠? 390, 한 6만 원 정도가 쭉 이렇게 찍히고 그다음에 여기 거꾸로 0에서부터 쭉 계산해서 올라가서 총 필요 금액이 나오고 그다음에 월 얼마씩 내시면 된다고 찍힐 겁니다. 자, 그거를 해보겠습니다. 희망연금 2,400만 원,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자, 그렇게 하고 역시 찍혔죠. 306, 396만 원씩 매년 부족하고 총 필요 자금은 0에서부터 쭉 계산해서 쭉 따라 올라와서 1억 300이 필요하다. 그리고 월로는 10년 불입할 때월 85만 8,780원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최초 월납으로는 바로 8,780, 바로 8,780. 85만 8,780원 10년 납입 필요하고 일시금으로는 103 053 586이죠. 103 103 053 103 053 586. 일시금으로는 103 053 586이 필요하다. 이게 정답입니다, 현재. 자, 그런데 우리 특허연금술에서는 이게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무진장 바가지입니다. 자,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희 특허연금술로 요 월납 85만 원인데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60만 원, 73만 원, 58만 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떻게 하냐면 요 저금리, 저희 순차적 특허로 1% 저금리는 앞에 집중 배치합니다. 그래서 15년 집중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요 4%짜리는 뒤로 집중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78세부터 연금 수령을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요게 아까 1억 300 적혀있던 자리가 3,233만 1,004원이면 되고 필요 월불입금 26만 9,425원 돼 있죠. 기절할 노릇 아닙니까? 필요 월불입금이 26만 9,425, 26 9,425. 그리고 일시납이 32, 3200, 32, 331, 32, 331, 004, 32, 331, 004. 과연 이 3200만 원만 갖고 이게 아까 예정했던 2400 연금 수령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3억을 15년 확정하니까 요게 3억 나누기 15년 하면 2,000이죠. 1년에. 그래야 거기에다 이자가 조금 붙어서 2,142만 원씩 쭉 타고 마지막에 0입니다. 자, 그래서 요 2,140 2,442만 원씩 나올 때는 요게 2,400을 타기 위해서 부족 금액이 257만 원씩입니다. 그죠? 그래서 3,200에서 257만 원씩을 재 나갑니다. 물론 이자가 붙으면서 빼나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와서 310만 원이 남았습니다. 요 시점에 이제 4%짜리가 투입이 됩니다. 여기 가만히 보면 79세, 80세는 두 번은 요게 4%짜리에서도 나오고 1%짜리에서도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2100, 2100 하면 합이 4200인데 실제 2400만 있으면 되니까 1800이 남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 상품에 지금 새로 가입한 상품을 다시 추가 납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310에서 1800을 추가 납입시키니까 2100으로, 2200으로 늘었죠. 그 다음 또한 번, 여기도 4200을 타고
2,400을 빼면 1,800이 남아서 다시 또 추가 납입시킵니다. 그랬더니 4,100까지 늘었죠. 그 다음은 얘 혼자 4% 혼자 2,100씩 생활비를 댑니다. 요 1%짜리는 끝났죠. 그러니까 2,400 빼기 2,100에서 240만 원씩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 4,100에서 매년 240만 원쭉 빼나가니까 마지막에 딱0 맞습니다. 아, 그래서 3,200으로 진짜 똑같은 2,400이 가능하네. 그러면 월 불금이 26만 원이면 되네. 원래 85만 8천 원, 86만 원인 줄 알았는데 26만 9천 원, 무려 한 60만 원 가까이 절감이 가능하네 하는 게이 특허연금술의 결과입니다.